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 전역에서 미국 흰 불나방 등 해충이 급격하게 늘어 방제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. 농업기술원이 최근 나방류 피해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10% 수준이던 미국 흰 불나방 2세대 성충 피해 가지율이 올해 48.8%로 증가했고 2002년 이후 거의 보이지 않았던 벼 줄점 팔랑나비도 일부에서 벼 20주당 40마리 이상 확인됐습니다. 농업기술원은 나방류의 경우 어린 단계 때 방제해야 효율이 높다며 농민들을 대상으로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.